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누크 입문자를 위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빠르게 실무 작업을 할수 있도록 누크를 보다 쉽게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크는 합성 툴이죠. 그럼 합성이 뭔지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VFX 회사들의 파이프라인을 간략하게 정리해놓은 표입니다. 촬영할 원본 데이터가 색보정실에서 변환되어서 저희가 플레이트와 소스를 전달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플레이트와 소스는 각 파트들에게 전달되어집니다. 3D 파트, 뭐 2D 파트. 그럼 합성 파트는 플레이트와 소스를 받고 그리고 각 파트들의 결과물들을 전달을 받습니다. 라이팅 파트, FX 파트, 매트 페인팅, 프렙, 로토, 리무브, 킹, 합성 밑작업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모션 그래픽. 그거를 사실적으로 결합하는 작업이 합성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각종 재료들을 가지고 맛있게 비비는 작업이죠. 결국 컴포지터 실력은 같은 재료를 사용해도 더 맛있게 비빌 수 있는 능력이 되겠죠. 그런 합성 작업을 하기 위해서 누크를 많이 사용합니다. 이왕 합성 툴을 배울 거면 널리 사용하는 누크를 배우는 게 좋습니다. 먼저 누크의 인터페이스를 설명하겠습니다. 누크는 크게 모니터 창, 노드 그래프 창, 속성 창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컴포지터가 요리사라고 가정한다면 여기는 주방 장의 눈, 여기는 주방, 여기는 요리 도구들의 속성을 조정하는 창입니다. 가령 칼의 두께나 뭐 믹서를 1단으로 돌릴 건지, 2단으로 돌릴 건지, 강도 등등의 속성을 조정하는 창입니다. 먼저 주방의 재료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폴더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돼요. 재료들을 보면 접시가 있고 고추가 있고, 마늘이 있고, 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사용할 도구들을 한번 꺼내 보겠습니다. 칼, 불, 믹서기, 그리고 트랜스폼하고, 머지. 이건 뭐 주방장의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동하는 도구, 이동하고 합쳐주는 도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한 번씩은 들어가는 라이트 노드가 있겠죠. 이건 요리를 다 했으면 출력을 해야 되겠죠. 이게 속성창이 여러 개가 뜨니까 하나만 뜨도록 설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1로 바꿔주시면 돼요. 주방 도구에서 칼에 해당하는 로터 노드예요. 이건 단축키는 5를 누르시면 됩니다. 5 이렇게. 그러면 불에 해당하는 그레이드 노드. 이거는 G. 블러는 B. 트랜스폼은 T. 머지 노드는 M. 라이트 노드는 W. 보면 단축키가 다 앞글자죠. 예외적으로 로터 노드만 단축키가 R이 아니라 O입니다. R은 리드 파일이에요. 그래서 O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패키를 눌러가지고 로터 이렇게 해서 불러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빠른 작업을 위해서 단축키를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또 단축키를 잘 사용하면 왠지 누크를 잘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여기 툴바 보시면 누크 노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믿기 힘드실 수도 있는데 이 노드만 가지고도 대부분의 합성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노드들은 이 노드들을 서포트하거나 변종이거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필요할 때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소룡이 이런 말을 했죠. 발차기를 여러 개할줄 아는 사람보다 발차기 하나를 만번 연습한 사람이 더 무섭다. 노드들을 전부 알고 결과물을 못 내는 것보다는 핵심 노드를 정확히 알고 결과물을 빨리 내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합성을 하기 위해 누크를 사용하는 거지 누크 테크니션이 되기 위한 목적은 아니죠. 이제 요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거 설명 안 했네요. 이거는 뷰어 노드예요. 이게 연결이 되어야지 주방장의 눈에 보이겠죠. 먼저 접시 위에다가 면을 올려놓겠습니다. 머지 노드를 가지고 면은 A에 연결하고 플레이트는 접시는 B에 연결했습니다. 면이 올라갔죠. 근데 면이 좀 너무 흑백이죠? 면을 좀 삶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레이드 노드를 가지고 연결을 해서 이 노드를 더블 클릭하면 도구창이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얘를 이름 너무 시뻘거졌죠? 이름 굉장히 맵게 보이죠? 뻘겋게. 좀 살짝 면을 익히는 정도? 면을 살짝 익혔습니다. 그 다음에 마늘을 가지고 머지 노드는 단축키가 M, A에 연결하고 또 B에 연결하고. 그래서 보면 마늘이 올라갔죠. 웬만하면 이 라인 자체를 접시는 B로 연결을 해주고 각종 재료들은 A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게 작업하기 편합니다. 네, 마늘은 좀 믹서기로 돌려줄게요. 더블 클릭하면 믹서기에 이제 강도를 조정을 하겠습니다. 쭉 해서 100더 올릴게요. 그래서 마늘을 믹서기로 갈아 가지고 살짝 덮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고추를 올리겠습니다. M A에 연결하면 고추가 이렇게 올라갔죠. 고추를 칼로 썰어 주겠습니다. 로토 노드를 연결하고 이거 채널을 RGBA로 바꾸고요. 여기 이 동그란 거 이걸 클릭을 하세요. 그리고 인선 인텐시티 그리고 알파를 0으로 만들고요. 얘를 잘라줍니다. 아, 모니터 창에서 Q를 누르면 이 오버레이, 이 쉐입 있죠? 오버레이가 껐다 켜졌다 합니다.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또 썰고 단축키 V를 누르면 이걸 클릭하셔도 되고 단축키 V를 누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또 여기도 한번 썰어주고요. 엔터를 누르면 이 쉐입이 닫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썰었죠. 그 다음에 이게 좀 너무 커 보이니까 트랜스폼으로 달아주고 스케일을 좀 조정하겠습니다. 되게 이상하네요. 근데 오늘은 그냥 합성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합성 퀄리티나 뭐 요리의 질이나 그런 거는 신경을 쓰지 마세요. 저도 신경 안 쓸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리가 다 완성이 됐으니 라이트 노드를 붙여야 되겠죠. 붙여서 더블 클릭을 해주고 경로 설정을 해줍니다. 경로에 들어와서 이름을 써주고요. 확장자를 이렇게 써주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뭐 예외의 경우도 있지만 원본 데이터와 결과물의 데이터가 일치하는 게 거의 맞아요. 그래서 이걸 비교를 좀 해보려면 원본 데이터 이 플레이트 접시 자체가 원본이죠. 그럼 얘를 컨트롤 누르고 더블 클릭을 하면 이 도구 속성창이 이렇게 개별로 뜹니다. 그리고 라이트 노드도 더블 클릭을 하면 여기 뜨겠죠. 그 비교를 해서 보시면 컬러 스페이스 시네온이죠. 시네온 그리고 DPX 보통 이렇게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움직인다 애니메이션을 약간 시켰다 그건 다음에 설명을 할 건데요. 근데 렌더할 경우는
얘가 애니메이션을 시키면 시퀀스로 여러 장을 렌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외워주세요. 퍼센트 04D점 하면 네 자릿수로 시퀀스 렌더링이 되는 거고요. 이게 좀 어렵다 싶으면 네 자리로 하기 위해서 그냥 샵샵샵샵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렌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렌더 1부터 한 3프레임까지만 해볼게요. 오케이. 그럼 렌더가 됐습니다. 그 폴더를 보시면 이름, 네이밍 들어가고 0001, DC, 0002, 0003. 렌더가 잘 됐죠. 오늘은 누크로 합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